최근 출시되는 블랙박스들을 쭉 살펴보니 역시나 HD. HD가 대세더군요. HD의 상도라고 하면 1080p와 720p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얼마 전 파인디지털에서 720p보다는 크고 1080p보다는 작은 1600x900 해상도를 지원하는 블랙박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럼 놀이구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파인뷰티 2 HD 플러스의 외관을 살펴보면 깔끔하고 심플한데요. 측면에는 비디오 출력 단자, 상단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PC와 연결하는 USB 포트와 GPS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USB 5V 전원으로 발열을 최소화한 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거치대 연결 부위에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스피커, 녹화 버튼과 음성 녹음 버튼이 있고, 제품에 열을 내보내기 위한 환기구도 상단과 뒷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는 할수 없지만, 앞뒤가 짧기 때문에 룸미러 뒤에 장착하기 편리합니다. 전면에는 대각선 135도 화각의 소니 익스모어 시모스 센서를 사용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치대는 탈부착이 편리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아서 재장착 시 약간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인뷰티 2 HD 플러스의 녹화 모드는 최근 출시되는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상식, 충격감지, 모션감지 녹화 등 블랙박스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시보드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을 자동으로 회전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화질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파인뷰티 2 HD 플러스는 1600x900 해상도의 24프레임 녹화가 가능한데요. 주광에선 주변 환경과 사고 날 만한 거리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차례로 유세를 갖고 경기도가 단한 군데도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한국 경제의 중추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모든 블랙박스가 그렇듯 야간에서의 화질은 낮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대한항공이 파인뷰티 2 HD 플러스의 야간 화질은 예전 묻지마 실험실에서 살펴봤던 풀 HD 블랙박스인 파인뷰 CR 300HD보다는 뛰어나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야간 화질도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녹화나 화질만큼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파인뷰티 2 HD 플러스는 메모리를 빼는 번거로움 없이 제품을 PC와 연결해서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뷰어를 제공하는 건 기본이겠죠? 지난 여름 고열로 인해 화질 열화 등 불량이 발생했던 블랙박스가 있었는데요. 파인뷰티 2 HD 플러스는 전원을 USB 5V로 발열을 최소화해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 뛰어난 화질도 장점이지만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낄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과 최고 해상도에선 24프레임만을 지원하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놀이구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